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 고혈압에 대해서도 제가 강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혈압 때문에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근데, 고혈압은 내리나 오늘 저녁 이 정도 하기로 하고, 일단, 갱년기 장애가 심하다 하신 분이 계셔서, 이 갱년기 문제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릴까 합니다. 뭐, 갱년기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나는 남자니까.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뉴 스타트에서는 모든 것이 뭐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갱년기 문제에 대하여 강의를 듣고 들으면 아하, 내가 암과의 투병에도 결국 같은 원칙이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경청하시면 여러분이 갱년기 문제가 아니더라도 틀림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갱년기 장애라는 거, 여러분.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어머니 92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는 모든 어머니들은 다 갱년기 장애로 고생을 했습니다. 화끈거리고 땀이 나고 우울증에 걸리고 자꾸 잊어버리고 건망증이 생기고 몸이 영 안 좋고 잠도 잘 안 오고 모든 이 몸의 건강 상태가 아주 나빠지는 그런 상태가 갱년기 장애입니다. 그러면 건강하던 여성이 왜 갱년기가 오면 모든 방면의 건강에서 다 나빠져. 예. 네. 건강 상태가. 그럼 그건 왜 그럴까? 자, 그러면 일단 갱년기라는 것이 어떻게 오는가? 그것부터 여러분이 올바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갱년기 잘 나가다가 뭐가 탁 오면 갱년기 장애가 생겨요. 네, 폐경입니다. 폐경. 생리가 끝날 때. 네. 생리가 끝나면 모든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그런 갱년기 장애가 옵니다. 우리 어머니, 여러분들의 어머니 세대에서는 거의 99%가 갱년기 장애를 다 겪었어요. 아시겠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생리가 끝나는 폐경이 40세, 만 40, 41, 42세 그때 왔어요. 그 요즘은 이제 어떻게 해요? 점점 늦어지더니 50세 지나서야 이제 갱년기 장애, 폐경이 오고 갱년기 장애가 온다는 사실이 나타나서 통계적으로. 그리고 생리가 끝나도 폐경이 와도 갱년기 장애 증세를 건강 상태가 급속히 나빠지거나 그런 상황이 생기질 않아요. 그리고 생리가 끝났는데 난 괜찮은데? 라는 여성들이 자꾸 늘어가요. 그 왜 그럴까요? 왜 옛날에는 거의 100%. 그리고 생리도 일찍 끝나고. 근데 왜 최근에 점점 이제 세월이 흘러갈수록 갱년기 장애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여성들이 많을까요? 그 참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의과대학 졸업하고 군 복무 마치자 말자 미국 가서 이제 의사 수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이제 미국 실정을 이제 잘 알죠. 제가 사실 미국서 살은 세월이 한국서 살은 세월보다 더 길어요, 사실. 그 미국 가서 보니까 그것도 옛날인데 그렇죠? 미국 제가 처음 간 게 이 25살 때, 24살 때 갔나? 갔으니까. 그게 1970년이에요. 응. 1970인데.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50년 전이에요. 50년 전인데도 그때는 한국에 40대에서 폐경이 와가지고 갱년기 장애로 고생하시는 여성들이 거의 100%였는데 미국 가서 보니 그게 아니야.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미국 여성들은 폐경이 돼도 전혀 갱년기 장애를 느끼지 못하고 건강하게 계속 살고 있다는 여성들이 보니까 반반이야. 그거 참 이상하다. 미국 여성들하고 한국 여성들하고 다르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뉴스타트 강의를 하러 영국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이런 유럽 쪽으로 쭉 댕겨 보면 선진국에서는 갱년기로 고생하는 여성들이 어떻게 숫자가 적어요. 비율이 그 참 희한하구나. 그러면서 한국도 점점 선진화가 되면서 갱년기 장애를 고생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적어요.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여러분 중에도 난 50이 지나서 생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갱년기 장애 전혀 모르고 살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분. 저기. 두 분, 세 분, 예, 네 분, 예, 다섯, 여섯, 예, 일곱. 보세요.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일까요? 이상한 사람들일까요? 옛날에는 이상하다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그 어머니 세대는 나는 갱년기 장애 모르고 지낸다 그러면 넌 참 이상하다 그랬다. 그런데 사실은 갱년기 장애로 고생한다는 것 자체가 그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네,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비정상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그 갱년기 장애 증세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그거는 왜 생기느냐 하면 자, 폐경 그럼 뭐가 끝나는 거예요? 생리가 끝나는 거예요. 생리가 끝나면서 이제 갱년기 장애 증세가 시작하는데 그래서 갱년기 장애가 시작이 되면 너무 힘드니까 이제 산부인과 의사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이 뭐를 처방을 해요? 여성 호르몬제를 처방해요. 그러면 생리 전에는 여성 호르몬이 필요가 없었어. 여성 호르몬 안 먹어도 뭐예요? 갱년기 장애가 없었는데 생리가 중단되고 나서는 여성 호르몬이 필요한 상황이 돼버렸어. 그렇죠? 그러면 갱년기 장애로 고생하시는 여성들은 생리가 끝나면서
자기 몸 안에서 여성 호르몬 생산이 어떻게 중단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생리가 끝나도 갱년기 장애의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여성 호르몬 생산이 폐경과 함께 여성 호르몬 생산이 중단되지 뭐예요?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왜 여성들 간에 그런 차이가 있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요. 이제 이거를 이해하시면 참 뉴 스타트라는 것이 정말 옳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뉴 스타트에서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게 뭐예요? 내면적 환경. 그렇죠? 물론 외부적 환경도 영향을 미치지만 내면적 환경, 결국 내 마음이라는 그릇 속에 내가 담는 뭐? 뜻? 그 뜻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 호르몬 생산이 어떤 유전자의 활동과 상관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여성들의 난소에 난자 세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난자 세포도 있고 또 다른 세포들도 있는데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그 세포 속에 있다겠죠. 그런데 여성 호르몬 생산이 폐경과 함께 중단돼 버렸다. 그러면 그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 유전자가 꺼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꺼져버리는 사람은 갱년기 여성 호르몬이 필요하게 돼.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는 여성 호르몬제를 먹어야 되는 입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갱년기 장애 때문에. 그런데 생리가 끝나도 폐경이 돼도 여성 호르몬이 계속해서 생산이 되고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갱년기 장애도 없고 여성 호르몬을 처방받아야 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거기 양 여사님도 갱년기 장애 했어요? 있었어요? 누님. 예. 임여사예요. 예? 임여사. 임여사예요. 그래서 양으로 제가 오래 될까. 어떻게 갱년기 여성? 예? 지금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거든요. 예. 하여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내가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 드신 분들은 제가 보면 역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추측했던 대로 자, 그 이제 그 대표적인 여성을 한 분 소개해드리죠. 자, 잠깐 일어나세요. 네. 자, 한번 보세요. 바로 뒤에 분이 더 확실한 대표입니다. 여러분 한번 인상을 한번 살펴보세요. 뒤로도 돌아보시고 쭉 한번 구경 좀 시켜주세요. 예, 예. 자, 저런 분이 전형적으로 갱년기 장애를 전혀 겪지 않고 사실은 그런 쉬운 말로 그런 타입이에요. 예, 타입이에요. 예. 이제 우리 남편 되신 분은 왜 그런지 추측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시기에 어때요? 여러분 보시기에 아, 저런 사람은 여성 호르몬 유전자가 안 꺼졌구나. 네?
밝다, 그렇죠. 예, 밝고, 밝으니까 적극적으로 보인다. 그렇죠. 매사에 적극적이다. 아, 밝다. 예. 예. 그리고 또, 또 어떤 인상을 받았어요? 식시하세요. 예? 식시하세요. 식시해요. 식시하다. 아, 식식하게 생겼어. 그렇죠. 예. 예. 저,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서 맨날 이래요. 예, 예, 예. 주먹을 불 끈지고. 아마 유전자가 제일 잘 켜지고 있는, 그 분 중에 한 분인데, 자, 씩씩해. 맞아요. 예, 진취적이고, 밝고, 씩씩하고, 예, 예. 그러신 분들이에요. 적극적이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손 드신 분들 다 나중에 살펴보면 다 좀 다른 분보다는 그런 진취적인 그런 입장을 보여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이제 좋게 생각이 되죠.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여성들과 함께 사는 남편들은 조금 힘듭니다. 왜? 고집이 있거든. 저도 마찬가지, 저도 제가 잘 그 고충을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남편을 자꾸 뭐요? 자꾸 밀어. 그래서, 남자가 제일 그, 힘들어하는 부분이 여자가 자꾸 미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남자는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부들은 남편이 그런 것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어떻게? 예, 이게 내공을 키워야 돼요. 왜냐면, 마누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은 이미 타고났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역시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구나. 이게 다 사랑해서 그러는 거거든. 잘 되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렇죠. 그런데도 남자들은 이렇게 여자가 나를 많이 도와준다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예.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왜? 어릴 때도, 엄마가, 남자애들 이렇게 이제 단추 이렇게 해주고, 잘못했으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근데 아주 어릴 땐 괜찮아. 근데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되면 뭐야? 싫어! 그게 남자예요. 네, 여자가 자꾸 막, 그러면 뭐예요? 마마보이. 네, 마마보이가 된, 마마보이의 인상을 다른 주위에서 가진다. 그러니까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 마음도 잘 살펴가면서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저 방금 저분은 강의 중에도 남편 보고 막 넘쳐요. 생기가.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남편 되시는 분은 그 남자의 그 어떤 자존심을 작동시키면 스트레스야.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야 우리 마누라는 이렇게 나를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꺼지기도 하고 뭐예요? 켜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여성들은 자기 주장이 강해요. 강하고, 이제, 그래서, 자, 그런, 이런 여성은 왜 유전자가 꺼지지 않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는 여성들은 왜 유전자가 꺼지느냐? 그것은요, 폐경이라는 자체에 대하여 내가 여성으로서 내 생리가 끝났다는 것에 그 자체에 대하여 어떤 뜻으로 보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게 확실해진다고. 아시겠죠? 자, 생리가 끝났다는 것을 어떤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자, 부정적인 뜻을 한번 봅시다. 부정적인 뜻. 부정적인 뜻은 뭐예요? 아, 생리가 끝났구나. 나는 여자로서, 여자로서 뭐예요? 기능이 하나, 중요한 기능이 하나 없어졌어. 그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임신하고 남자가 없는 기능. 그렇죠? 그 여자로서 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 아니에요? 그 기능이 상실됐다. 라면 자연이 무슨 감을 느껴요? 상실감을 느낀다. 아하, 나는 여자로서 끝난 것 같아.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노력하지 않아도 어떻게? 자연이 다 들어요. 그래서 혼자서 굉장히 뭐 하고 있어요? 실망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그러다가 여자들은 스트레스를 확 받으면 누군가한테는 얘기해야 되는 게 여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일 친한 친구한테 전화해서 예, 나 끝났어. 그러면 친구도 뭐라 그래? 나도 끝났다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 배경에 대한 그 관념이 그 뜻이 배경에 부여하는 그 뜻이 아주 부정적입니다. 아시겠죠? 그 여자로서 끝났고 그래서 이 배경이라는 단어 자체가 벌써 부정적이에요. 폐는 무슨 폐예요? 문 닫았다는 거예요. 폐점. 문 닫았다. 그러니까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제 가게 안 합니다. 그 얼마나 부정적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명칭부터가 아주 부정적으로 명칭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사회의 무엇이다? 통념이다 이 말이. 그래서 통념대로 살면 건강하지 못합니다. 이 통념은 다 부정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통념을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갱년기를 겪지 않고 사신 분들은 이제 폐경이 딱 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 여성들이에요? 뭐 문 닫았다고? 웃기지 마. 지금부터 내 인생은 뭐예요? 시작하는 것 같아. 왜? 이거 매월 이거 아주 귀찮았어. 이거 이제 뭐예요? 해봐! 이제부터 뭐예요? 나는 내 색깔을 내고 살 거야. 아시겠죠? 그렇게 보면 긍정적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통념에는 통하지 않아요. 그 이 사회의 통념, 소위 우리가 정상적인 통념, 완전 비정상입니다. 왜? 다 이 통념들은 유전자를 끄도록
그게 설정이 돼 있다고. 예. 나쁘죠. 그래서 부정적인 설정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이 한국에도 있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이 갱년기 장애가 심하신 여성들이 모여서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여러분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아주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뉴스타트도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아, 저 사람도 내 암하고 똑같은 암을 가지고 있구나 해서 서로 얘기하면 위로를 받아야 맞아요. 서로 위로해주고 위로받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계적으로도 입증이 됐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방암 말기 환자들인데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 해줄 게 없다. 이제 이런 환자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두 번씩 모이자. 그래서 병원에서 그 장소를 제공해주고 연구를 위해서 과일도 좀 깎아서 내놓고 쿠키 과자도 좀 내놓고 해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월요일하고 금요일날 모이자. 그래서 거기에 나와서 모인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살아요. 네, 오래 살아. 그리고 그런데도 안 나가고 뭐예요? 혼자 틀어박혀서 눈물이나 질질 짜고 있으면 훨씬 암이 빨리 진다. 그 왜 그런지 알겠죠? 그렇죠? 왜? 그래서 우리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동병? 네, 동병상련. 네, 서로가 이렇게 위로하고 위로받고 결국 뭐를 나누는 것이 좋다? 사랑을 나누는 거죠. 사랑. 관심을 가져주고 그래서 그렇게 만나는 분들은 카톡방도 만들 거고 그래가지고 카톡으로도 또 대화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고립을 시켜버리면 유전자가 아주 쉽게 꺼져버려요. 그래서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그런데 잘 안 나갑니다. 아시겠죠? 왜? 시시하다 이거야. 그리고 나오는 사람들 수준이 낮아. 그러니까 나보다 낫다고. 그 아주 나빠요, 건강에. 네. 설령 수준이 낮더라도 어떻게? 내가 그 수준으로 내려가서 나도 뭐예요? 함께 어울려보자. 이것이 옳은 생각. 그것이 사랑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다 어디에나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도 있고 어디에나 하나님 개념이 다 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도요.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 얘기하기 전에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을 이제 그 헬라 그리스 사람들은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그래서 요한도 태초에 하나님이 있었다 그러지 않아요. 로고스가 있다. 로고스는 말하면 진리. 예, 네, 진리. 그래서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생기가 나온다. 그래서 그 로고스가 진리인데,
참 재밌어요. 연구를 해보면 진리인데. 힘은 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 황제내경을 들춰보면 진리에서 기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진리에서 나오는 기를 뭐라 그래? 진기라고 그래. 진기. 거짓에서 나오는 기는 사기라고 그래. 사기. 악기, 사기. 그래서 이 진기, 진기. 그래서 마음을 비우면은 진기가 온다. 아, 이렇게 됐어. 욕심을 비워라. 그때 뭐가 들어온다? 진기가 들어온다. 진기. 제가 이 한자를 쓸 줄 몰라가지고. 종. 진기 종래. 진기가 들어온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황제 내경 사상이나, 이것도 결국 노자 선생님 얘기 다 이런 같은 뜻이에요. 보면, 제가 여러분 강의하는 뉴스타트하고 다 어떻게, 기똥차게 어울려요. 진기. 그리고, 여러분, 이 성리학이라는 학문 있죠? 어쩌죠? 성리학? 성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고로 유명했던 성리학자는 누구예요? 퇴계 이황. 그 다음에 율곡 이이 선생님. 이분들 다 성리학자예요. 성리학을 딱 들여다보면, 그래서 제 책 보면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잠깐, 잠깐씩 제가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이 우주는 무엇과 무엇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와 기로 형성되어 있다. 그 이와 기는 뭐예요? 로고스로부터 나온다. 진리로부터 나온다.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 대개 이 황 선생님은 이가 먼저다. 그래서 주리론 이가 주다. 율곡 선생님 뭐요? 아니다. 이보다 기가 주다. 그래서 주기론 주리론 이렇게 나눠져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이 바보가 아니었더라. 어떤 면에서 보면 뭐요? 그 영적, 이론적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훨씬 앞서 있고, 우리가 너무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런 철학적, 이런 영적인 면에서 너무 어떻게 돼버렸어? 퇴화돼버렸어. 그래서, 이런, 그래서 이 기가, 그래서 기는 어디서부터 온다? 진리로부터 오는 기를 진기라고 그래. 진기가 온다. 마음을 비우면 진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 이 진리의 기가 들어오면, 정신이 나오더라고, 정신. 예. 정신을, 간직한다. 간단한 글자인데 못 쓰겠네. 수내, 받아들인다. 내 안으로 들어온다. 막 이런. 그래서
진기, 마음을 비우면 진기가 오고, 그 다음에 정신을 어떻게 내 마음 안에 가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맨 나중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제가 한자로 모르겠는데, 그게 평안? 그래서, 무슨 병이 찾아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의 마음, 진리가 뭐예요? 진리. 진리. 여러분이 이때까지 배운 그 강의 중에, 진리. 진짜 이게 진리구나. 한 거 있잖아요. 자, 첫째. 생명이 뭐요? 있어. 내가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있는 게 아니고, 이 우주의 그 창조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이란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 그게 진리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그 진리에서 이제 다 이제 계속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진리는 뭐냐? 무조건적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요게, 요것이 모든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이 요것을 뭐예요? 깨닫고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까? 무조건적 사랑의 세상이 되겠죠. 네.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 그러면 모든 사람이 건강할까 안 할까? 예, 네, 그 말이에요. 박수. 네. 그래서 참 이 중국 그 동양 철학이 아, 여러분, 우리 저기 신 작가님도 동양 철학 해가지고 강의하고 그러신 분이에요. 도덕경, 노자의 도덕경 특히. 그래서 얘기하면 얘기가 아, 잘 통해요. 오늘 비가 어디 갔어요? 오늘 비가 엄청 온다는데 내일 토항산 갈까요? 네. 같이 산에 가고 이런 거 막 얘기가 좋아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런 강의를 들으면 결국 여러분이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로고스를 받아들여. 그 로고스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새 어느 나라 어느 종족이든지 뭐예요?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로고스예요. 그 이제 중국 사상에서는 로고스가 뭐냐? 그게 태극인가 그래요. 태극. 그래서 막 그건 제가 더 깊이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성경 공부한 시간만 해도 그렇죠. 바쁜데 그래서 제가 그 조직적으로 잘 알지는 못해요 동양 철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끔 이런 순간이 오면 아는 척 해보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 신 작가님이 박사님 요 얘기는 요거 고쳐주고 그래요. 그래서 자 그래서 아. 자, 이렇게 갱년기 장애 하다 보세요. 또 일로 이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병 얘기해도 일로 가요, 안 가요? 가요, 아, 가요. 결국은. 예. 네. 결국은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동아리들이 있더라. 동아리. 그 동아리에서요, 이상구 박사 강의도 안 들은 사람들이 놀라운 결정을 했더라고. 무슨 결정을 했냐고 하면 배경이라고 부르지 말자.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배경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을 뭐요? 떨쳐버리자. 그래가지고 명칭을 어떻게 바꾼 줄 아십니까? 배경이 아니라 임무를 완수했다. 예. 네. 아, 여기 이게 있구나. 예. 네. 예. 네. 야. 네. 자. 그래 가지고 배경이라고 부르지 않고 완경이라고 이름 바꿨더라고. 그 제가 박수를 보냈죠. 네. 이렇게 관점을 바꾸라 이거야. 내가 이 나이에 더럽게 재수없게 중풍이 와가지고 암에 걸려가지고 이런 생각하지 뭐요? 말아 이거야. 그것이 내 운명을 결정하는 거야. 아시겠죠? 선택, 잘못된 선택. 뭐 완전히 딱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완경.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뉴스타트에서 만난 친구가 참 좋은 친구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카톡으로 연결해서 서로가 대화를 나누고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또 서로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하면 서로가 도움이 된다. 그것도 투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갱년기 장애가 이제 배경이 나이가 돼서 배경이 왔을 때만 갱년기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갱년기 장애가 있을까? 나이가 안 됐는데 30, 34세 난소암에 걸렸다. 그럼 어떻게? 난소 잘라내자. 그럼 난소 탁탁 잘라내 버리면 여성 호르몬 생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갱년기 증세가 와요. 그때 또 의사 선생님들이 여성 호르몬제를 투여해요. 자, 그러면 갱년기 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답을 다 드렸는데 벌써. 뉴스타트 맞아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그거는 최종적인 결론은 뭐 어떤 병도 뉴스타트니까. 그럼 왜 뉴스타트가 최고의 치유의 길인가? 결국 뭐예요? 그러면 뉴스타트를 하면 여성 호르몬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성 호르몬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유전자가 꺼졌다가 어떻게 켜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유전자 꺼진 거 켜는 거는 뉴스타트니까 뉴스타트를 하면 꺼졌던 여성 호르몬 생산 유전자 켜져 가지고 여성 호르몬이 다시 생산되게 되면 갱년기 장애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맞죠? 예. 맞아. 맞아. 그러면 자 이제 이런 문제에서 그럼 나이 34세에 난소암에 걸려가지고 난소를 다 드러내버렸다. 그러면 그런 사람도 뉴스타트를 하면 여성 호르몬이 생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런 여성들도 그런 난소를 제거한 결과로 이제는 여성 호르몬을 생산할 때가 없어. 왜? 여성 호르몬 생산하는 곳은 난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난소가 둘 다 제거됐어. 그런 사람도 뉴스타트를 하면 갱년기 장애가 없어질 수 있을까? 네. 가능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네. 어. 손 안 드신 분은 불가능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네. 여러분, 생명은 죽은 사람도 살린다 합니까? 네? 그렇죠. 죽은 사람도 살린다.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을 제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박수를 치고 야 뉴스타트가 정말 멋있구나 해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항상 한계가 있어. 아니 그건 안 될 거야. 이런 한계. 왜냐면 죽은 사람도 살린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계가 철폐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은 생명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아직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야,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구나. 그럼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것은 모든 유전자를 다 뭐요? 회복시킬 수 있다. 그러면 난소가 또 제거돼버렸는데 죽은 사람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면 그렇죠? 생명이라면 아 생명이라면 난소가 떨어져 나가도 어떻게? 무슨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란 말이야. 그렇게 생각할 때 그게 힘이 되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소암이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는 난소암으로 오신 분이 안 보여요. 난소암이 상당히 흔한 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난소를 제거하고 여성 호르몬을 처방받아서 사용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또 난소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제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자궁 근종이 너무 해가지고 자궁에 막 혹이 뭐 20cm, 30cm 이러면 이거 수술할 때 그거는 여성 호르몬이 난소에서 과잉 생산돼 가지고 그래서 근종이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근종을 떼내면서 난소도 같이 떼내고 이제 그렇게 되면 여성 호르몬을 과잉 생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때문에 뭐 전혀 생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적당한 양의 여성 호르몬을 의사가 처방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이 난소까지 제거해버리는 그런 수가 많아요. 그래서 자궁 적출 수술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난소까지도 적출합니다. 또 이 난소와 이 자궁의 이 모든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혈관이 상당히 얽혀 있어가지고 세밀하게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자궁 적출할 때 혈관을 많이 잘라내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로 또 난소에 가는 혈관을 잘라가지고 또 난소가 퇴화되어 버리고 또 이상하게 수술이 잘 돼도 자궁이 없으면 또 난소가 저절로 퇴화하고 그런 현상이 많기 때문에 난소도 떼냅시다. 이참에. 그래서
모든 우한을 없앱시다. 그래서 난소를 잃어버린 여성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난소를 제거를 했는데도 여러분, 여성 호르몬이 생산되는 사람이 있어. 이제 이게 어떻게 발견이 됐냐고 하면, 미국의 어떤 그 시골에서, 그 오레곤주, 오레곤주는 상당히 시골스러운 주죠. 그 제일 큰 도시고 포틀랜드인데도 뭐 크다 그래봐요. 별 볼 일 없이. 조금 아주 조용하고, 공기 좋고, 정말 순수한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떤 여성이, 난소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난소를 떼냈어. 그래서 의사선생, 그런데 그 여성은 교육 수준이 아주 낮아.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가, 이제 에스트로젠 이제 의사들이 사용하는 여성 호르몬 이름이죠. 그 이게 에스트로젠이니까 착실하게 매일매일 먹어라. 그런데 이 환자는 무식하니까 에스트로젠이라는 말을 잘 못 알아들어 가지고 진통제인 줄 알았어. 그래서 처음에 한 며칠 통증이 있을 때는 먹다가 통증이 없어지니까 안 먹어버렸어. 그래서 뭐 한 3-4일 먹다가 안 먹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성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왜 난소암에 걸렸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그 무식해도 다 하나님이 뭐예요? 정신님이 속삭여 줍니다. 네가 욕심이 너무 많았잖아. 네가 밥도 잘 안 먹고 잠도 잘 못 자고 돈 번다고 뭐 투잡 알바를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하다가 잠도 못 자고 먹는 것도 엉망으로 먹고 운동도 못 하고. 상식적이야. 그렇죠? 무식해도 그거 감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성이, 아, 맞아. 그래가지고 여성이, 자, 지금부터는, 알바를 두 군데만 하고, 휴식 시간도 충분히 가지고, 운동 시간도 충분히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돈보다는 뭐예요? 건강을 위주로 해서 살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는 피자도 안 사 먹고 햄버거도 안 사 먹고 아이스크림도 안 먹고 이제 그렇게 그럼 여러분 중에 지금 야 그러면 이제 아이스크림은 못 먹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죠?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음식 강의를 지금 곧 할 테니까 그때. 그래서 뉴스타트는 엄격하게 한다고 잘하는 거 아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다? 부드럽게 하는 것이다. 네. 사랑은 부드러운 거예요. 아시겠죠? 엄격한 것은 이거는 결국은 생기에 하고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자는 그야말로 뉴 스타트, 뉴 자도 모르고, 어떻게? 정신님이 속삭이는 대로 뉴 스타트를 어떻게? 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수술 결과도 좋고, 암도 재발 안 하고, 건강하게 잘 사는 거야. 그러다가 우연히, 거의 한 1년 지난 후에, 우연히 의사를,
슈퍼에서 만나게 된 거야. 그래서 의사가, 건강하게 보인다. 그러면서 의사가 물어봤어요. 에스트로젠은 열심히 먹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게? 뭐, 통증이 없어서 한 3일만 먹고 버렸다. 의사가 깜짝, 그 진통제 아니고 뭐요? 여성 호르몬제라고. 그래서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3일만 먹고 1년 동안 안 먹었단 말이야. 안 먹었다, 아무것도 없나? 요새 건강하다. 운동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건강식하고 건강하다. 이제 빵도 통밀빵 먹고, 채소 많이 먹고, 과일 위주로 먹고. 근데 건강하다. 보니까 건강해졌거든. 그래서 의사가, 자, 우리 병원에 좀 들려라. 피검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피검사 하니까, 난소암 수치도 톡 떨어져서 아주 건강하고, 여성 호르몬을 재본, 여성 호르몬이 세상에 정상으로, 정상이야. 안 먹었는데.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를 의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 근데 분명히 정상이야. 여성 호르몬제를 뭐야? 안 먹었는데. 그래서 이 의사가 그 놀라운 그 예를 산부인과 학회에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다고. 보고를 하니까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나도 이런 환자 봤다 이거야. 봤는데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러고 그냥 지나쳤는데 이렇게 한 의사가 보고를 하니까 와,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런 여성들이 꽤 많아.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산부인과 학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연구를 해보자. 이 여성의 몸에서 어떻게, 난소가 없는 이 여성의 몸에서 어떻게 여성 호르몬이 생산되는지 조사를 해보자. 해보니까, 여러분. 그 여성들의 지방세포에서도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고 또 부신세포에서도 여성성. 그럼 본래 부신세포 이런 데서는 여성 호르몬을 생산 안 하고 있었다고? 그러면 부신세포에서 여성 호르몬을 어떻게다가 생산하게 된 걸까? 그래서 제가 줄기세포 강의를 했어요. 줄기세포, 모든 세포가 다 뭐예요? 다 옛날에 줄기세포였다. 그리고 모든 세포 속에는 모든 유전자들이 다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신세포 속에도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정상적일 때는 그 유전자가 꺼져서 부신세포는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지 않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난소가 어떻게 떨어져 나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볼 때는 이 여자가 지금 여성 호르몬이 어떻게 생산이 돼야 되는 입장이야. 그래야 갱년기라는, 그래서 이 여성 호르몬이 여성 건강에 기여하는 바는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갱년기가 심한 사람들, 즉 여성 호르몬이 부족한 사람들은 뭐도 잘 걸려? 치매 걸린 확률도 훨씬 많고 골다공증도 훨씬 많이 걸리고 더 심해지고 이 여성 호르몬은 여성의 건강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자,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볼 때 이 순진한 처녀가 이 순진한 슬기가 지금 난소가 떨어져 나가지고 여성 호르몬을 생산 못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게? 얘를 여성 호르몬을 의사가 먹으라 준 거는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지.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여성 호르몬을 어떻게 생산하도록 해 주시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 사랑 속에 생기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생기를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 지방세포나 부신세포나 다른 여러 세포 속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여성 호르몬 유전자. 그 여성 호르몬 유전자도 뭐 하고 있게? 차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야, 슬기가. 저는 슬기 이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름이 김슬기예요. 예, 그래서, 예. 근데 이렇게 보면, 눈 이런 게 아주 슬기롭게 생긴 거죠. 이쁘고 슬기 참 잘 골랐어. 그래서 이제 이런 다음에 말도 잘 들으면서 할 말은 또 조용하게 탁탁 해주는 스타일이죠. 그렇게 보여 내가 볼 때. 그리고 건강해. 그렇죠? 그래서 이 슬기 때문에 잘 날 것 같아요. 아주 슬기롭게 이 뉴스타트 강의도 잘 이해하고, 그래서 그 강의에서 배운 거를 남편에게 잘 적용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탁 들어요. 그래가지고, 자, 오늘 밥 사야지. 자, 그래서 잠들어 있는 여성 호르몬 유전자를 어떻게, 야, 깨라. 여성 호르몬 생산해야지. 그래서 그렇다고 저는 결론을 내려요. 아시겠죠? 안 그러면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여성 호르몬을 본래 생산하지 않던 세포에서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난소 두 개를 다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호르몬 생산이 정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산부인과 학회에서 밝혔어.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는 모른다고 대답한다, 이 말이에요. 모른다. 그 모른다 부분을 제가 생기, 그렇죠? 그 전지 전능을 생산해서 적용을 시켜서 그렇게 설명을 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요, 제 설명이 맞다라는 확신을 제가 가지게 된 그런 놀라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기회였냐면 제가 그 캐나다 그 있잖아요. 캐나다 시애틀 바로 북쪽에 있는 밴쿠버 참 아름다워요. 제가 시애틀에서 뉴스타트를 할 때 그 밴쿠버에 살고 있는 어떤 영국 여자 이분이 심리 상담사예요. 아주 인텔리죠. 그래서 그 여자가 영국에 상당한 귀족하고 결혼해서 런던에서 살다가
이혼을 당하고 아들을 뺏겼어. 그래서 아들은 영국에 아빠하고 남고 이 여자는 본래 고향이 캐나다이기 때문에 이혼당하고 캐나다에 와서 아주 슬프게 힘들게 정신적인 뭐요 고통을 겪으면서 사는 게 벌써 한 15년이 지났는데 그 15년 동안에 맨날 병치레만 하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아들 보고 싶고 남편에 대한 그 분노, 증오심 막 이러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막 너무 부정적으로 죽어버리니까 이런데 뭐 병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막 술도 마시고 막 음식도 막 그냥 아무렇게나 막 먹고 그러다 보니까 뭐 병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자궁도 떼내고 난소도 떼내고 뭐 15년 동안에 그래서 근데 아직도 온몸이 쑤시고 막 그리고 이 전신 그 통증이 있는 병이 있습니다. 그 병명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이제 자가 면역병 중에 하나인데 근육이 막 아파. 전신이. 그러면서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고 그런 여성인데 그래서 누가 뉴스타트 가보라 그래서 왔어요. 그때 이제 미국 사람들만 영어권 뉴스타트를 이제 했는데 아, 이 여성이 강의를 듣고 이제는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니까. 미워하면 누구 유전자만 꺼져? 아, 그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고 미워하지 말자. 뭐 그 남자도 또 그 남자대로의 사정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서울시장님도 다 그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느끼고, 그러면서, 저보고 묻는 거예요. 자기도 난소 다 뗐는데, 자궁도 다 제거하고, 자궁에는 근종, 난소에는 혹, 뭐 이래가지고 다 떼냈어. 그러면 자기도, 그래서 자기는 지금 여성 호르몬제를 계속 먹고 있는데, 이거 안 먹으면 뭐예요? 갱년기 장애 증세가 너무 심해서 고통이 너무 심하냐.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로 가서 뉴스타트를 열심히 해모해요. 저는 이제 저는 뭐 온 데 댕기면서. 이제 뉴스타트 그 각 지역에 뉴스타트를 이렇게 주최하는 팀이 있어요. 그 저는 가서 그냥 강의만 해주고 또 떠나고 하면서 그 일주일마다 제가 장소를 바꿔가면서 하니까 맨날 비행기 탄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으니까 다 기억을 못해요. 근데 이 여성은 너무 인상에 제가 깊었어. 아, 6개월 후인가 이메일이 다 왔어요. 보니까 이 여자예요. 아, 이메일이 아니다. 편지 봉투가 왔어. 그래서 이 여자인데 딱 열어보니까 뉴스타트 6개월 하고 나서 의사를 찾아가서 피검사를 한 결과를 보내드립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제 여성 호르몬 수치가 여성 호르몬을 먹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올라갔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자꾸 들어야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제한하는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재밌는 얘기는 이런 현상이 제일 안 일어나는 부류의 여성이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을 반드시 먹어야 돼요, 이런 여성들은. 난소 제거하고 나면 다른 데서 절대로 여성 호르몬 생산 안 돼, 유전자 안 켜져. 어떤 여성들일까? 아예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어려운 질문 아닌데. 안 믿는 여성들이에요. 안 믿는다는 것은 왜 안 믿을까? 여성, 자, 그런 현상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 왜 그렇게 생각한 여성들이야? 그 여성들은 그렇게 배운 여성들, 여자 의사, 간호사, 약사, 안 돼. 알겠죠? 절대로 안 된다. 뭐요? 네? 무슨 말을 했어? 네? 아, 간호사. 어이구. 간호사가 남편을 모시고 뉴스타트에 왔다. 이거 참 괜찮은데요. 네. 간호사들 잘 안 믿어. 그렇죠. 예? 네? 역시 슬기로운 간호사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학교에서 이미 그렇게 배웠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반드시 여성 호르몬을 처방해서 계속 먹어야 돼. 그렇다. 그런데 이 무식한 시골 여성은 그런 거 아무것도 뭐예요? 모르면 모르는 게 더 낫다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는 것이 뭐다? 아는 것이 병이다라는 거예요. 예. 진리를 알아야지. 예?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생명의 존재, 그 생명의 주처이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굉장히 여러분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자꾸 또 이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교회 가서 돈 내라고. 그런 거는 아무 상관이, 돈 내는 거하고 이 생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 돈 내고 뭐 이런 거 하는 거를 종교 행위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런 진리를 전하는데 내가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라는 그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경제적 도움을 하면 자신의 유전자가 더 켜져. 그러나, 아이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럼 교회 가야 되겠네. 그러면 돈 내야 되겠네. 그런 수준의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네, 그런 수준. 자, 그래서. 그래서 정말 그런 기쁜 마음으로 정말 헌금을 할 수 있는 그만큼 내가 깨달아서 행복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역시 뭐예요? 아는 것이 힘이고 그 아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어.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어떤 다른 환자분들보다 여러분은 힘을, 그 생명의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은 지금 배우고 계시고 깨우쳐가고 계시고 믿음이 돈독해져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갱년기 장애로 이미 내가 지금 57세인데
아직도 갱년기 장애로 고생하고 있다 하면 지금부터 이제 이 순간부터 아 그렇구나 그러면 꺼져 있던 어느 세포 속에 여성 호르몬 생산 유전자가 짜잔 하고 켜져서 다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시는 그리고 그 같은 원리로 여러분의 암이 완전히 치유된 고혈압이 완전히 치유된 우울증이 완전히 치유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